이거 진짜 한번 찾아보세요. 국내 KC 인증을 받은 제품 중에 이런 스펙으로 나오는 파워스테이션 자체가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황 부장입니다. 차박이나 노지 캠핑, 뭐 낚시 같은 레저 활동이나 취미가 다양해지면서 발전기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데 가서 일반 발전기를 사용하면 발전기 소리 시끄럽다고 주민분들이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주위 분들도 시끄럽다, 뭐 냄새 난다 하면서 뭐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소리가 안 나는 인버터나 파워스테이션이 인기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파워스테이션은 발전기와 인버터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제품인데요. 이 배터리, 충전기, 인버터가 한 세트로 되어 있어서 미리 충전해둔 배터리의 전력을 필요에 따라 인버터를 통해 AC로도 변환시켜서 소음 없이, 기름 냄새 없이, 매연 없이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제품입니다. 일단 설명에 앞서서 이런 파워스테이션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먼저 알려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거 검색을 조금만 해보면 보통 몇 시간밖에 못 쓰는 저용량 제품들이 대부분이고, 이 대용량이라고 해도 제품 출력이 낮으니까 제대로 사용도 못할 스펙의 제품들이 많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뭐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파워스테이션을 풀로 제작하는 곳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검색 결과 대부분이 해외 직구품입니다. 뭐 하자가 생기거나 뭐 이랬을 때는 서비스 못 받는 거는 둘째치고 KC 인증, 배터리 인증 같은 거를 이렇게 받아서 들어오는 제품들이 잘 없다 보니까 이 사용하다가 불이라도 나가지고 이렇게 재산 피해 같은 거 입히게 되면 이 사용했던 내가 모든 법적인 책임을 다 져야 됩니다. 이 뭐 벌금이나 과태료 이런 걸로 끝나면 다행이죠. 이거 형사건으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알아보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오늘 보여드리려는 제품은 글로벌 코넷의 제비 프로라는 캐리어형 2000W 파워 스테이션입니다. 이 제품 역시 국산은 아닙니다. 그런데 해외 직구가 아니고 KC 인증도 돼 있고 이 서비스 기간도 2년이나 보장받을 수 있는 국내에서 정식으로 유통되는 제품입니다. 이거 진짜 한번 찾아보세요. 국내 KC 인증을 받은 제품 중에 이런 스펙으로 나오는 파워 스테이션 자체가 없습니다. 외형을 먼저 살펴보자면 이렇게 캐리어 타입으로 손잡이와 바퀴가 붙어 있고요. 옆쪽에 보면 컨트롤 패널과 12V를 사용할 수 있는 C거잭과 USB, 그리고 상단에는 인버터를 켜고 220V를 사용할 수 있는 콘센트가 두 개 있습니다. 컨트롤 패널에 사용 출력과 배터리 잔량, 사용 가능 시간 등의 정보가 잘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파워 스테이션의 충전은 이 세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위쪽에 보면 AC 200에서 240V, 뭐 일반 가정집에서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이죠. DC 12V에서 15V, DC 24V에서 30V로 C거잭이나 DC 직류로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이고요. 마지막으로 PV36에서 140V, 이건 태양광판으로 충전하는 방식이 지원이 됩니다. 이 태양광 충전은 이 제비 프로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품의 스펙은 25.6V 80Ah 인산철 배터리가 들어있고요. 총 용량은 25.6 곱하기 80이니까 2000Wh입니다. AC 전격 출력은 2000W고요. 최대 피크 출력은 4000W입니다. 제품의 무게는 36kg으로 이게 무게가 조금 있는 편입니다. 이 제품은 안드로이드 어플을 연동해가지고 원격으로 상태를 확인하고 제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을 찾아보시다가 인산철 배터리에 대해서 알아보신 분들은 뭐 이런 게 각셀인지 원통형 셀인지 좀 따져보시는데, 이 제품은 각셀입니다. 짧게 차이점을 알려드리자면 캠핑카나 작업장 같은 곳에서 이 한 곳에 두고 사용하는 건 원통셀 인산철이 적합하고요. 이동을 하거나 충격 같은 그 외부 영향이 잦은 곳에서 사용하기에는 각셀 인산철이 적합하다고 하니까 이런 점도 알아두시면 뭐 알아보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구성품은 본체와 충전 케이블, 그리고 태양광판 200W짜리가 포함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가격은 230-240만원에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처음 알아보신 분들은 좀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시중에 고작 몇 시간 사용할 수 있는 그 45만원짜리 180Wh 같은 그런 제품들하고 가격을 비교해 봤을 때 요 제품은 최소 10배 이상 사용이 가능하고 안에 들어있는 80A 인산철 2개, 이거 뭐 140만원 정도에, 2킬로 인버터 40만원에, 충전기 또 10몇만원에, 200W 태양광 패널도 한 30만원 이렇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따져보면 가성비가 나쁜 제품이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사용을 해봤습니다. 여기 전원을 누르면 켜지는데 안에 열을 식히는 팬 소리 정도는 날 수 있지만 이거 작동 소리는 거의 뭐 아예 안 난다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 일반 돼지코 220V를 사용하고 싶으시면 그냥 꼽으시면 안 되고 위에 있는 AC 모드를 켠 다음에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인버터가 그렇지만은 인버터를 켜는 순간 220V를 사용을 안 하더라도 이 대기 전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으실 때는 항상 이렇게 꺼놔야 되겠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자체 어플로 이 원격으로 뭐 사용도 안 하는데 켜져 있으면 뭐 끄고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이 파워 스테이션으로 사용할 수 있는 출력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자동으로 차단이 돼가지고 이게 사용 자체를 못하게 만듭니다. 제가 6kg 짜리 용접기를 연결해 가지고 한번 써봤는데요, 이게 딱 이렇게 스팟을 찢으자마자 이렇게 차단을 시켜줍니다. 이 삐삐삐 소리 나면서 고장 나는 거를 막아주는 거죠. 제품의 유의사항을 한번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어디 올리거나 차에 실어야 될 때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바퀴가 달려있고 또 쉽게 들어올릴 수 있도록 손잡이가 중간에 또 있고 양쪽에도 손잡이가 있고 한데, 이 정도 크기의 발전기 무게하고 비슷하다 생각하시고 막 들었다가는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원격 제어할 수 있는 젠메이트라는 어플에 관한 겁니다. 이 어플이 영어로만 되어 있어요. 한국어 지원이 안 됩니다. 그리고 회원가입을 하고 또 사용하려고 하면 이 세팅이 쉽지가 않습니다.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플을 사용하실 때 전원 제어는 어플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메인 스위치는 눌러보면 딱 한번 누르면 들어가고 딱 한번 더 누르면 튀어나오는 하드 스위치라서 이거는 직접 가서 끄고 켜셔야 됩니다. 세 번째, 이 제품은 충전을 하면서도 사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방식을 사용해서 동시에 충전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태양광판을 연결한 상태로 동시에 AC 전력으로 충전을 하게 되면 이 한 가지로만 충전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이거 세 개 다 꽂아도 그 중에 한 가지밖에 안 먹혀요. 그러니까 충전할 때 계산돼서 나오는 그 완충 시간을 보고 제일 빠르게 되는 걸로 선택해서 충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참고로 완충되는 시간은 AC 220V에서는 8시간 반, 태양광 200W로 충전하는 건 10시간 정도, 그리고 시거잭으로 충전하는 건 20시간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태양광판으로 충전을 할 경우에는 날씨나 뭐 흐린 정도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감안해서 충전 시간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이 제품은 기존에 사용하던 발전기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포지션으로 봐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레저 활동 중에 뭐 드론, 뭐 RC카 등을 충전하는 용으로 쓴다든지, 전기가 없는 공사 현장에서 유선 공구를 사용할 때, 또는 낚시나 캠핑에서 일몰 후에 전등이나 전기 제품을 돌린다든지 하는 220V AC를 지원하는 대형 보조 배터리 개념이라고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인 힘이나 이런 건 다 되는데 그 힘에 비례해서 사용 용량, 뭐 사용 시간에 제한이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좋은 걸 저딴 식으로 밖에 못 써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촬영에 사용된 글로벌 코넷의 제비 프로 하나와 공구왕 황부장 캐릭터가 박혀있는 GMG 장갑, 줄여서 황금 장갑을 한 켤레를 포함해서 총 한 세트로 나눔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거 뭐 가격 아시죠? 생색 내는 게 아니라 아시잖아요. 영상에 나온 제품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구매자표 등을 영상하단 설명란에 남겨놓았고요. 아니 이거 제가 생색 내는 게 아니라, 아 그렇잖아요, 가격이 200만 원이 넘는데, 아니 생색 내는 게 아니라 알았다고요. 진짜 겁나 멋지네.
영상에 나온 제품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구매자표 등을 영상하단 설명란에 남겨놓았고요. 나눔 이벤트 참여 링크도 같은 곳에 함께 남겨두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나눔 이벤트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근데 이게 제가 생색 내는 건 아니고요. 진짜 이거 활용할 곳이 많은데 참.